이거는 뭐 의뢰하는 제 자기소개여서 의뢰했고요. 예, 이제 어젠다가 나왔는데, 우선은 이제 핵심이 제가 그때 발표를 할 때, 주로 했던 거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처럼 관심이 있어서,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약간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재 비트코인으로 이용해서 제가 지금 개발 중인 것들에 대해서 약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억울한 비트코인인데, 사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한물간 코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잘 아시는 분이라서 한물간 코인이다. 뭐 오래된 기술이다. 뭐 이건 1세대고 이제는 뭐 2세대, 3세대가 나온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직도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고 있고 그런 어느 블록체인보다도 되게 안정적인 합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블록체인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게 이제 비트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한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보시면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인데 사실은 가장 비쌀 때 관심이 제일 많았고요. 트렌드가. 그다음에 이거는 관련 주제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 주제는 이거 화폐, 뭐 거래소, 돈막 이런 주제가 당연히 많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코인, 뭐 비트코인 갤러리, 코인 갤러리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사고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면 뉴스는 뭐또 돈이 떨어졌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가격 조작도 할수 있고 파괴도 할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였고 재밌는 건 이거. 뭐 사이드 체인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돈에 관련돼서 화제되는 이유가 이 지금 가격 이 처음에 최초에 이제 시작했던 가격부터 끝까지 나온 건데 최초에 시작했던 게 지금 60.08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60달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60원입니다. 60원. 막 구글에서 최초에 거래된 가격 최초에 거래된 가격을 이제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최초가 6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높을 때는 2천만 원이 좀 넘어갔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화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돈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뭐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짧고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10장 정도 되는 논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논문의 첫 번째 인트로듀스 부분인데요. 캡션 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P2P 전자화폐다, 밑줄 부분이.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P2P 네트워크에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다. 사실. 이중지불 문제가 이전부터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죠. 그리고 작업증명. 이 부분이 있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레저 블록체인으로 만든 레저 부분도 제가 한번 여기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008년 10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에서 시작했고요. 사실은 기존 통제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한 암호 기술 기반 사이퍼펑크라는 활동가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었죠. 그런 뭐 다시겠지만 이런 중앙통제를 받는 것이 결국엔 권력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권력에 반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퍼펑크라는 활동가들이 이런 기술들을 연구해 왔었고요.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 이후에 비트코인 탄생했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3일에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좀 기술적으로 나온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실제로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코드인데요. 이
크레이 제네시스 블록은 이제 처음에 최초의 비트코인 노드가 실행을 할 때, 블록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제네시스 블록을 크리에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PSG 타임스탬프가 이렇게 스트링 값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값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스트링을 보면은 뒤에 뭐라고 써놨죠.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그 영국의 뭐 재무부 장관이 뭐 2차 금융 위기 뭐 금융 조정을 뭐 해야 된다 뭐 약간 A라든지 아 그런가? 베라우 A라든지 구제금융 해야 된다 그 결정해야 된다 막 그런 런던 타임즈의 일면 기사였죠. 그 부분에 써지는 걸 봐서 약간 또 관심이 그 관련이 밀접하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 지갑에 이제 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돈을 넣고 빼는 거여서 사실 은행에 있는 계좌처럼 계좌에 있는 내 계좌 안에 돈이 들어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갑에는 월렛에는 비트코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블록은 이렇게 뭐잘 아시겠지만 뭐 블록 단위로 만들어 있고 프리비어스 블록을 지칭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블록은 결국엔 트랜잭션들의 그러니까 유효한 트랜잭션들의 모임이 사실은 블록인 거고요. 그 블록 간에 이런 헤더를 해시함으로써 그 링크를 걸음으로써 조작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사실 핵심은 제가 여기서 블록을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트랜잭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첫 타이틀을 보셨겠지만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에다가 메시지를 기록하는 방법. 사실은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블록체인은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할 거야. 블록체인은 어떤 데이터를 실어서 이거를 공유할 거야. 다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안에 블록체인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진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사실은 이더리움 얘기도 뒤에 잠깐 나오는데 이더리움 얘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트랜잭션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풋은 블록 내 트랜잭션의 아웃풋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커서가 안 보이니까 힘드네요. 인풋 데이터는 그샵 3번 블록을 보시면 C가 D에게 송금한다를 보시면 이 인풋이 결국에는 1번 블록에 있는 아웃풋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풋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전의 아웃풋에 있는 거를 링크를 걸어서 아웃풋에 있는 잔액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번에 있는 아웃풋을 3번에 있는 인풋이 사용했다라는 지금 말이고요, 그림이고요. 그리고 아웃풋에는 어드레스와 밸류가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보낼 거야?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 보낸 사람이 인풋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사용된 것, 이렇게 A가 C에게 송금을 했는데, 샵 1번에 보시면 A가 C에게 송금을 했는데, 송금을 한 스펜트가 결국엔 샵 3번이 사용을 했죠, 인풋으로. 그리고 샵 3번에 있는 아웃풋도 사실 누군가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스펜트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런 인풋도 사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웃풋인데 이렇게 인풋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언스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스펜트 돼 있는 것이 결국에는 UTXO라는 거고요. UTXO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용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미사용 아웃풋을 사실은 UTXO라고 하고, UTXO 셋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UTXO를 다 알아야지 잔액을 우리가 다알수 있고, 이 UTXO에 있는 언스펜트된 비트코인의 개수를 모두 다 합치면 사실은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될 텐데요.
이 잔액을 모두 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다 매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TXO 셋은 T-Value DB인 레벨 DB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노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그 A의 잔액 있잖아요. 예. 그 A의 잔액을 알아내는데, 물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블록을 다 뒤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알아내는 방법은 저 레벨 DB에 의해서 예. 그거를 알아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좀 자세한 것도 정말 내부적인 구현체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레벨 DB는 키밸류 쌍이에요. 키밸류 쌍이면은 키 값과 밸류가 있는데 UTXO가 결국에는 UTXO 그 키가 나오고 UTXO에 대한 그런 해시가 뭐가 있겠죠. 그 키를 가지고 이 밸류가 얼마고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UTXO 리스트들을 그대로 관리하는 거죠. 레벨 DB에서. 왜냐하면 그 예전에 초기 버전에서 레벨 DB가 없었 예, 없었었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초반에 한번 어떻게 했을까, 이제 레벨 DB는 이제 나중에 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저걸 어떻게 관리했을까, 이제 그게 좀 제일 블록이 작아서. 근데 초반에 보시면 블록 초반에 한번 딱 스캔이 한번 딱 익스플로러 한번 보시면 정말 블록이 정말 꽤 오랜 시간 트랜지션이 없었어요. 다 블록밖에 없더라고요. 트랜지션은 코인베이스 트랜지션밖에 없더라고요. 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그런 그 트랜지션 자체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꽤 오랜 시간을 트랜잭션이 없이 블록만 코인베이스 블록만 있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의 잔고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의 잔고는 결국에는 이제 A가 C로 송금 보냈고 B가 C에게 송금을 했는데 이 아웃풋에 있는 어스펜트들을 다 모으면 사실은 C의 잔고가 되겠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월렛은 사실은 키를 관리하는 것이지 내가 내 금액이 잔고가 얼마다라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키를 관리하는 거고 그 키에 매칭되어 있는 UTXO들이 내 잔액이 다 합친 게 사실은 이제 내 비트코인의 가격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비트코인은 지갑에 없고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제가 앞에 한 말이긴 한데 트랜잭션의 아웃풋 중에서 어떠한 인풋도 참조하지 않고 이게 UTXO죠. 그러니까 이 지갑이 없고 UTXO이고 나의 주소를 가리키는 아웃풋 밸류의 합이다. 그러니까 아까 쉽게 말하면 UTXO 나를 가리키고 있는 UTXO들의 밸류를 다 합치면 사실 나의 잔고가 되는 이게 사실은 잘좀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이 물음표가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UTXO가 내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사실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UTXO를 사용할 수 있는 인풋은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니까 UTXO는 사실 누군가에게 보냈는데 내가 C한테 보냈다고 다 했는데 C가 C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C가 C를 증명하는 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암호화 쪽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UTXO 소유 증명 부분인데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이 또 나기 시작합니다. 락킹 스크립트랑 언락킹 스크립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오늘 또 이제 병대님이 트랜잭션을 또 다시 할 거라서 지금 맞배교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병대님 오시면 트랜잭션에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네요. 락킹 스크립트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아웃풋 내가 누구한테 보낼 거야라고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아웃풋은 받는 사람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생성하며 어렵습니다 말이 만약 성공 스크립트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그냥 우선은 제가 이거는 다 빼고 말하면 아까 전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송금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때 퀴즈를 하나 내요. 아까 A가 C를 C한테 보내고 B가 C한테 보냈는데
C만이 풀 수 있는 퀴즈를 내줍니다. 그게 아웃풋에 들어가 있어요. 퀴즈가. 내가 그리고 그 퀴즈를 풀 수 있는 사람은 C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언락킹 스크립트는 결국에는 그 C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혼자만 퀴즈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락킹 스크립트에서는 퍼블릭 키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고요. 언락킹 스크립트, 그러니까 인풋, 내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증명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설명한 부분이 이해하기 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락킹 스크립트는 내가 누구한테 줬을 때 그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심은 거고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 준 그 돈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키, 즉 비밀키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퀴즈를 푸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우 트랜지션들에 대해서 한번 쫙 나왔는데 방금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단순히 추상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프로토콜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트랜지션들은 결국에는 약간의 API 서버에서 약간의 이제 부가 정보를 보태서 넣은 거긴 해요. 하지만 거의 흡사하게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크게 했네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 중에서 인풋은 아까 전에 퀴즈를 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퀴즈가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이제 이전 아웃풋, 이 인풋이라는 게 아까는 퀴즈를 내는 거라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인풋은 퀴즈를 내면 그 퀴즈를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내 거야, 내 돈이 맞아라고 문제를 푸는 게 인풋인데 이 PREV의 PREV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어떤 퀴즈의 문제를 풀 거냐, 어떤 UTXO를 사용할 거냐, 사실은 이런 정보고요. 이 이전 아웃풋 정보에 보시면 그리고 있고 밑에 보면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게 락킹 스크립트, 즉 답을 내는 겁니다. 그 이전 아웃풋 정보가 사실은 내게 맞아, 나한테 보낸 거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밑에 락킹 스크립트를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아웃풋에서, 이전 아웃풋에서 퀴즈를 냈는데 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OP, DUP, OP, 해시 160 이거는 이제 약간의 쉘 스크립트랑 비슷하게 약간의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76C, 7B 이 부분이 결국에는 퀴즈입니다. 퀴즈고 정확히는 퍼블릭 키 해시인데요. 퍼블릭 키 해시 값을 놓고 퀴즈를 내고 그 다음에 이 락킹 스크립트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스크립트가 락킹 스크립트가 그 이 답을 해결하는 거죠. 이 답을 푸는 답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아까 전에 뭐 앞에서 프리비어스 아웃풋을 보셨겠지만 이거는 이쪽 아웃풋을 보시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스크립트가 락킹 또 문제를 내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주인이야라고 락킹 스크립트를 하는 거고 이 락킹 스크립트도 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똑같죠.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참조해서 내 거야라고 증명하는 언락킹 스크립트,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밸류가 지금 424754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 8개를 빼야 되니까 0.4 정도 되나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비트코인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지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전송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럼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은 그냥 거래소에서 돈 주고 팔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비트코인은 뭘 할 수 있는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proof of existence인데 결국에 문서의 해시값을 구하고 해시값을 아까 트랜지션 아웃풋 스크립트에 남깁니다. 아웃풋 스크립트는 아까 전에 퀴즈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퀴즈라고 설명했는데 그 퀴즈 안에다가 정확히는 public key 해시 부분에다가 이 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블록체인에 남아있는 트랜잭션 그 데이터 안에다가 이 특정한 값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시의 정보는 사실은 그 안에서 불변하고 있으므로 그 문서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문서가 동일한 건지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있는 서비스고요.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기능적인 것만 검증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어떤 서비스는 못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또몇 가지 또 있어요. 사용된 예가 있는데 그런 예들을 설명하려면 너무 또 복잡하게 들어와서 우선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패깅이나 사이드체인 같은 거를 활용한 또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패깅과 사이드체인 같은 경우도 트랜잭션 안에다가 뭔가 특정한 데이터를 남김으로써 사실은 다른 체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이드체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는 옴니레이어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옴니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렇게 옴니 레이어를 뭐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 기반의 코인을 별도로 생성해내는 그런 플랫폼인데 대표적인 게 USD 테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USDT 코인이 결국엔 비트코인 옴니 레이어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별도의 코인을 만듭니다. USDT 같은 경우는 뭐 1달러를 무슨 뭐 보증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좀 논란이 있는 코인이긴 한데 어쨌든 일이 뭐 보안적으로나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다 했어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록을 뭔가 특정한 값을 쓰기 위해서는 UTXO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시행했던 것들이 바로 UTXO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0.9 버전 이전에는 사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다 값을 남기는 방법이 없었어요. 별도로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꼼수를 쓴 거기도 한데 뭐냐면 아까 전에 잠깐 내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UTXO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게 A가 C한테 너한테 1비트를 보냈어 라고 했는데 그 C가 그 1비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 UTXO죠. Unspent Transaction Output입니다. 그래서 락킹 스크립트 아까 퀴즈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누굴 보내는데 이 퀴즈를 푸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락킹 스크립트 안에 이게 빨간색으로 되는 거 보면 위에 윗줄에 있는 거 보시면 1A46185 막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퍼블릭 캐시인데요. 그 비밀키랑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가 둘이 생성이 되면 그 퍼블릭 키를 해시해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풀수 있는 거는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만 프라이빗 키스로 퍼블릭 키를 만들고 그거를 해시해가지고 비교해서 만드는 메커니즘인데 이 퍼블릭 키의 해시의 값에 특정 값을 기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값을 기록합니다. 여기다. 그런데 이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앞서서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UTXO 셋이 레벨DB에 기록된다고 했는데요. 레벨DB는 사실은 비트코인 노드가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가 사실은 그 안에 설치가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원하는 값을 수정해버리면 이 퀴즈를 풀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거에 상응하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문자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수정해버리면 그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밀키를 소유한 사람이 없게 돼요.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UTXO 셋은 항상 레벨DB에 존재하는 거죠, 영원히.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레벨DB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노드들이 계속해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0.9 버전 이후부터는 새로운 연산자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아웃풋 스크립트나 또 인풋 스크립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쪽에 연산자가 아까 OP, DUP, 뭐 OP 해시 160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연산자 OP 리턴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크립트에 OP 리턴 연산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됐고요. 아포스크립트는 아까 제가 퀴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퀴즈, 퀴즈 푸는 사람이 쓰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고, OP 리턴 연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UTXO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UTXO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거기를 링크해서 내 거야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UTXO 셋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한 서비스들은 OP 리턴을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UTXO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비트코인으로 예? 만드는 것으로 더 이득이 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아까 그 바꾼다 그랬잖아요, 값을. 예, 예. 생각보다 쉬운가요? 딱 돼 있는 건데 그걸 자기가 만들어 바꿔서 아무도 그걸 갖지 못하게 열어서 유니티가 어디서 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쉬운가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한번 이거 활용해 볼까요? 이거를 활용해 보시죠. 처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절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갑이나 또는 거래소에서 누구한테 보낼 거야 하면은 자동으로 생성돼서 사실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트코인 RPC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서 이렇게 로우 트랜잭션이라는 게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우 트랜잭션을 하면 실제로 그 프로토콜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런 프로토콜인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렇게 아웃풋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전으로 가보면 여기 나오는 것들, 지금 로우 트랜잭션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로우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성해서 비트코인 노드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트코인 노드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웃풋 중에서 이 부분을 이 가운데 1A462 부분을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그 바꾼 거를 다시 인코딩해요. 인코딩해서 스크립트 문자열로 딱 다시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로우 트랜잭션을 비트코인 노드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단 트랜잭션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걸 바꾸는 거지 다른 사람 걸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이득은 뭐예요? 아, 그냥 바꾸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한 거고, 어쨌든 자기 걸 자기가 바꿀 수 있다. 자기 걸 자기가 바꾸는데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용도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제가 들은 걸로 예상해서 보면 지금 이제 제가 30비트코인 있어요. 이걸 이제 원래는 다른 사람 보낼 때 B한테 30비트코인 가잖아요. 근데 B에서 가져온 정보가 사실은 그 원래 프라이빗 키를 홀드 키로 바꾼 걸 가지고 보내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 받는 사람에서 가져오는 키 자체를 아까 그 뭐였죠? 아까 문서 보안이라고 썼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싱을 해서 다른 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 키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돈 받을 사람. 근데 이게 말이죠. 예, 저기 보니까 요 밑에 비트코인 얼마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쓰는 돈이 지금 몇인데 거래를 하나 하는 거죠. 그걸 받는 쪽에. 그렇게 되면 그 실제로 받는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퍼블릭 키가 어떤 인증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죠. 뭐 문서를 가지고 해시키를 만들었다. 그게 실제로 내가 비트코인 사면 써서 하나의 트랜잭션 인증 받아서 블록체인 안에 넣어놓으면 그 데이터는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중에 뒤져봐도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어떤 특정한 문서를 가지고 만든 커뮤니티 자체가 이 문서는 인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용된 문서니까 뭐 위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남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위조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블록체인이 사라져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인터넷이 살아있는 한 비트코인은 살아있을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영구불변하게 특정한 값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단지 저는 이제 메시지를 남기는 걸 했지만, 아까 마침 말씀하신 대로 문서에 대한 정보를 남긴다면, 사실은 우리 둘이서 우리가 여기서 문서를 딱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계약서에 쓴 거에 대해서 이 문서를 해시화를 해서 해시화된 그 특정한 값을 비트코인에다 기록을 해놓으면, 그 비트코인에 기록된 TXID를 예를 들어 문서에 찍어놨어요. 도장에 TXID를 딱 찍혔어요. 나중에 그 TXID를 검사해보면 이 문서에 대한 해시값이 나올 거고, 실제로 이 문서에 대한 해시를 계산해보면 이게 정말 유효한 문서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고, 뭐 쉬운 예로는 뭐 남산 이렇게 자물쇠 이렇게 걸어놓고 누구야 사랑해 그러고 그렇게 자물쇠 걸어놓죠. 뭐 그렇게 영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영원한 척하는 그렇게 이런 거를 좀 더 필요성을 좀 느꼈다고 하는 거는 그 근데 이제 저희들 어디 인터넷상에서 IS랑 뭐 이런 템플릿 때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MD5에서 TXT를 같이 내려주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 파일이 위조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검증할 때 쓰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트랜잭션 ID 같은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파일이 유효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런 정도도 우선 그리고 또 이제 UTXO랑 지금 OP리턴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니까 UTXO에다 쓰면 아까 말씀드린 레벨 DB에다 계속해서 올라가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트코인 노드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UTXO가 계속해서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노드들이 이걸 보관해야 되는 게 비용이 사실은 전체적인 비용이 사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값을 트랜지션 안에다 넣어놓고 UTXO로 넘어가지 않으면 블록체인에 값을 남길 수 있는 방법만 제공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남길 수 있는데, 자꾸 UTXO들을 남발하게 되면 점점 레벨 DB의 사이즈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 비트코인 노드들의 부담이 계속 가중돼서 이런 방법들이 생긴 겁니다. 좀 계속 하면 그래서 이제 단점은 OP 리턴을 이용해 남길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80바이트 정도가 돼요. 네, 80바이트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뭐 길이라든지 몇 개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78바이트, 79바이트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한글을 UTF8로 이제 인코딩하면 사실은 4바이트거든요. 한 글자당. 그러면 사실은 20글자를 채 못 남기는 사이즈입니다. 한글은. 물론 이제 이 OP 리턴을 트랜잭션 안에 좀 다른 방법을 써서 더 확장시킬 수 있긴 있어요.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이 넘기는 방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까 아웃풋 스크립트에 이렇게 퀴즈를 낸다고 하는데, 이 아웃풋 스크립트에 이 OP 리턴을 이용해서 남긴 아웃풋 스크립트의 예거든요. 예인데 이렇게 남기면 이 부분이 디코딩하면은 OP 리턴 그리고 4361 이걸로 디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 OP 리턴 뒤에 오는 이 문자열을 다시 디코딩하면 이렇게 체니어스라는 이런 문자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특정한 메시지를 여기다 글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밑에는 이제 이 BCC에다가 제가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에다가 남겼는데 지금 캐시에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원래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남기는 게 되게 쉬운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지금까지 트랜지션의 개념과 블록과 트랜지션의 개념, 인풋과 아웃풋, 뭐 연산자까지 막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더리움 쉽게 남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냐?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더리움은 트랜지션을 생성할 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헥사 데이터를 바로 남길 수 있어요. 여기다 남기면은 헥사로 데이터를 남기면 아까 전에
내가 원하는 글을 쓰고 그거를 UTF 8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헥사로 쫙 풀면 바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누가 어떻게 송금을 할 때 송금할 때 얘는 0 이더를 송금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UTXO는 비트코인의 UTXO는 0을 송금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밸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밸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밸류가 제로여도 사실은 텐션이 일으키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 안에 데이터만 쓰면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블럭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가스만큼 기록이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훨씬 편리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값들은 블록체인에 남는 값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더리움으로 데이터를 쓰는 건 블록체인에 남는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의 트랜잭션도 당연히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데 문제는 다른 아까 데이터 값들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EVM에 저장이 돼요. 그거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저장인데 실제로 블록체인에는 아까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 즉 상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머클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잔고는 상태 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UTXO가 없다. 사실 이 내용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 보시면 밑에 이렇게 트리가 막 있잖아요. 이 트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어카운트 100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계정에 대한 그 어카운트 계정에 대한 이더리움의 개수도 얼만큼 밸런스도 같이 저장이 돼요. 상태 정보에. 그리고 이 상태 정보들을 두 개를 해시하고 해시한 거를 또다시 해시하고 해시한 걸 또다시 해시하고 이렇게 쭉 해시를 계속 트리 구조를 따라서 딱 가면 이 스테이트 루트라는 게 딱 나옵니다. 이 스테이트 루트에 결국에 머클트리 루트가 있어서 밑에 상태 정보가 조작이 되면 사실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조작된지 아닌지. 하지만 조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 값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더리움 정보는 롱텀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비트코인 정보는 퍼머넌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그럼 이 상태 정보를 그럼 날라갈 수 있느냐? 그러진 않을 거죠. 당연히. 그러진 않을 텐데 롱텀이라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어느 날 이더리움이 확 모든 메커니즘을 싹 다 바꿔서 더 이상 우리는 EVM에 상태 정보를 저장하지 않겠다. 라고 만약에 애들이 선언해버리거나 그럴 리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코드상으로 코드의 수정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태값들은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능하죠. 팔석을 한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개발자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절대로 이전의 데이터를 날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날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 날릴 수가 없죠. 그래서 롱텀하다고 퍼머넌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의미적으로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다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값을 남기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개발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메시지 하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 트랜잭션 중에서 이제 OP 리턴을 사용하고 있는 트랜잭션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조사를 했어요. 계속 검증하고 검색하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제가 노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블록체인 인포라든지 이런 API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계속 조사했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만드니까 이제 핵심 코드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블록체인에 있는 블록을 첫 차일 위에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밑에 보면 트랜잭션의 아웃풋들을 계속해서 이제 포문으로 돌리면서 파인드 메시지를 하는 거죠. 파인드 메시지를 해서 이렇게 계속 찾아서 도대체 OP 리턴을 쓰고 있는 트랜잭션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했더니 이런 데이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OP 리턴들의 패턴을 조사하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걸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건 6A가 OP 리턴 연산자의 약어거든요. 그래서 뒤에 랭스하고 값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UTF-8로 인코딩, 디코딩이 가능한 프로토콜만 뽑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하고 이거는 이제 일빈 서비스들 다 뺄 거 다 빼고 이제 패턴 조회했던 거였고 그리고 딱 했더 봤더니 이런 값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just for fun 이런 내용도 나오고 밑에 알 수 없는 해시 값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인넷을 썼더니 속도가 엄청 느린 거예요. 정말 장난 아니게 느리죠. 왜냐면 이게 블록당 TX가 한 3,000개 정도 있고 지금 여기 3,146개인데 그거를 매번 다 검색해야 되고 속도도 느리고 그 외부 API를 이용하니까 더 느리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죠. 메인넷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제 테스트넷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블록체인 인포 SDK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베이스 URL만 테스트넷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이제 금방 이제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록당 트랜지션 개수도 매우 적고 기본적으로 API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메인넷보다.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 잘됐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내가 트랜지션을 이제 메시지를 남기려고 이제 하려면 나한테도 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테스트넷에서 코인이 있어야 돼서 코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채굴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직접 노드를 만들어서 채굴하는데 그 RPC 명령 중에서 generate라는 명령을 쓰면 채굴이 가능하고 그걸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만만하게 보고 채굴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채굴하기 위해서 노드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노드 설치하니까 잘 돼요. 제가 보시면은 도커로 이제 비트코인 코어를 설치했는데 이 명령이 결국엔 도커로 이제 노드를 설치하는 명령을 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 명령으로 사실은 테스트넷 비트코인을 설치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잘 된다. 개념부터 잘 되고. 그런데 제너레이트 명령으로 마이닝이 불가능했어요. 사실은 테스트넷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거는 안 되고 그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고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제 테스트넷에 비트코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소를 입력하면 걔네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코인을 0.1개 정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트랜지션은 바로 생겼는데 컨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로 돈이 안 들어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이닝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빠르게 컨펌이 나는데 어쩔 때는 매우 느리게 컨펌이 나고 그런 게 있었고요. 이렇게 메시지 남길 때도 그런 마이닝 문제가 또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그래서 마이닝만 해서 채굴을 한 다음에 그 채굴한 걸로 외부 API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건 포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리그리션 테스트 모드라고 RG 테스트 모드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이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그리션 테스트 모드는 우선은 DNS 시드가 없어서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노드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스탠드얼론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디피컬티가 매우 낮아서 그냥 채굴하면 바로바로 채굴이 되는 아주 좋은 모드였고 개발하기 좋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이제 보통 채굴할 때 파이썬에서 그 비트코인 노드 리그리션 테스트 모드로 RPC로 접속해서 내 명령을 날려서 개발했지만 실제로 뭔가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RPC가 아니라 API로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사이트 API라는 거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트 API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RPC를 한번 랩핑해가지고 좀 더 API화, REST API화 해주는 건데요. 근데 얘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코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코어 버전이 비트코인 0.12 버전이에요. 지금 0.17까지 나왔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그 중간에 되게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그게 세그윗 모드가 세그윗이 0.16 버전인가 그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API는 포기하고 그냥 그래 RPC로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서 개발하는 걸로 결정하고, 참고로 이제 리그리션 테스트 모드는 RPC 포트는 1844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그리션 테스트 모드를 실행하는 도커 명령이에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훅 끝납니다. 시간도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테스트넷은 설치하면은 그 싱크를 맞춰야 되거든요. 싱크 맞추는데 저희 회사 인터넷이 한 500메가 정도 되는데 한 싱크 맞추면은 한 1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이 한 10몇 기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리그리션 테스트 모드는 이제 딱 제네시스 블록만 딱 생성되어 있어요. 0번 블록만 있고, 실제로 리그리션 테스트 모드에서 마이닝을 하려면 RPC 명령으로 메소드에 generate하고 몇 개 하면 이렇게 쫙 바로 블록이 다 생성이 되는 겁니다. 10개 블록 생성 바로 됐고요. 그럼 10개 블록이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보상이 50개씩이면은 사실은 500개가 사실 나한테 보상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바로 쓸 수 없었어요. 왜냐면 100컨펌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굴로 해서 보상받은 코인은 100컨펌 이후에 그 UTXO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너레이트 100개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코드는 비트코인 안에 있는 이 코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인베이스에 100개까지는 안 되고 밑에 이제 그거를 막는 부분 잠깐 참고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내가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은 아까 전에 블록체인 인포 API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RPC를 사용하도록 수정을 했고요. 뭐 이런 라이브를 썼고 실제로 이렇게 RPC 접속하는 부분을 이렇게 코드를 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들 위주여서 이런 걸로 좀 흥미를 돋구려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이렇게 블록체인 인포 API를 사용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RPC로 바꿨고 이 get 블록 하는 부분은 이렇게 또 바꿨고 그 메시지를 어펜드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는 이제 클래스 베이스로 이제 뭔가 메소드로 접근을 하는데 뒤에 부분은 딕셔너리 베이스로 이제 뭔가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메시지를 기록하는 부분으로 예. 처음에는 블록체인 인포로 하시다가 예. 그전에는 퍼블릭 블록체인 쓰신 거고 지금 테스트하신 건 프라이빗으로 그렇죠. 리그리션 모드니까 프라이빗이라기보다는 스탠더드론이죠. 개발. 예, 예. 실제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트레이 들어가가지고 결과 끝까지는 다 확인을 못 해보신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떤 결과? 처음에 아까 이제 그 제일 위에 이제 트랜잭션부터 쭉 다 뒤지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오피리터. 예예예. 예, 예, 그걸 다 뒤지시기 위해서 쭉 뒤지고 내려가서 또 뒤지고 막. 그렇죠. 어차피 그냥 프로그램 짜놔서 그때 그 코드가 뭐냐면 딱 놔두면 블록부터 계속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혹시 확인하셨는지 해서 전체 양이 아니 전부 다는 확인 안 했어요. 어느 일정 부분 하다가 말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초창기에 많은 부분은 블록이 블록만 있고 트랜지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까 이렇게 트랜지션을 계속 뒤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중에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사실은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야, 이때만 내가 비트코인 샀어도 이게 그래서 쭉 뒤지면서 그래서 자 이제 트랜지션을 남긴다는 건 메시지를 다시 남기는 트랜지션을 남기겠다고 지금 한 건데요. 그러니까 외부 API를 이제 로우 트랜지션인데 아까 그 프로토콜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심기 위해선 그냥 트랜지션 데이터가 아니라 로우 트랜지션. 실제로 로우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노드 등 간에 움직이는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프로토콜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만들어주는데 이 트랜지션 생성할 때 보통 외부 API를 사용하면 비밀키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밀키도 함께 포함해서 있는데 그런 게 절대 사용 금지고요. 비밀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로우 트랜지션에 들어가는 스크립트를 나의 비밀키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죠. 사이닝을 해서 같이 로테이션을 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크랩 로테이션을 하는 절차들에서 나오는 건데요. 처음에 로테이션 형태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처럼 뭔가 딱 틀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비트코인 RPC 명령입니다. 다. 그리고 또 UTX를 생성하는 인풋을 UTX를 사용하는 인풋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 로우 트랜지션을 만들었는데 이 트랜지션이 어떤 UTX를 사용해서 내가 보낼 거냐 아까 그거를 인풋 란을 만드는 거죠. 아까 트랜지션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인풋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인풋 생성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생성하죠. 아웃풋을 할 때는 OP 리턴 연산자를 이용해서 아까 6A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메시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웃풋 하나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로우 트랜지션을 사이닝 한번 하고 사이닝한 것을 사이닝은 결국에는 인풋 생성한 인풋들 안에 사이닝한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샌드를 하면 됩니다. 이 절차로 사실은 트랜지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거기 발표할 때는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아웃풋 생성할 때 UTXO 잔액에서 트랜지션 피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의 지갑으로 송금해야 함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웃풋이 있으면 그 아웃풋에 있는 UTXO를 내가 사용을 했는데 UTXO가 1짜리인데 내가 송금을 0.1만 했다. 그러면 0.9는 그 중에서 트랜지션 피 0.005 빼고 예를 들어서 0.8995는 내 지갑으로 다시 돌려받아야지 만약에 그 부분이 없으면 0.1만 보내고 땡하면 나머지 0.9는 다 트랜지션 피로 처리가 돼서 채굴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OP리턴 사용하는 얘의 이제 코드인데 코드 이 코드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 한번 이 코드 레벨에서 한번 설명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OP리턴이 셀렉 그러니까 아까 전에 트랜지션 템플릿 만들고 그다음에 인풋을 생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UTXO를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nspent UTXO를 검색해서 그 중에서 내 것을 그 UTXO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인풋을 생성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풋 언더바 스펜드에다가 그 UTXO를 생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웃풋 생성하는 거는 이제 코드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아웃풋 생성할 때는 뭐 누구한테 보내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아까 전에 OP 리턴을 사용한 연산자를 제일 밑에 보시면 스크립트 퍼블릭키에다가 6A OP 리턴이라는 연산자와 뒤에 이렇게 값을 채워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닝하고 보내는 부분은 코드가 실제로 이렇게 이 친구들은 구현했는데 실제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있는 RPC 명령을 이용해서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에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싣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RPC를 호출하면 그냥 바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알고리즘을 알 필요가 없죠. 내 비트코인 노드를 사용한다면. GCP인데 이제 내가 이렇게 거의 30분 발표했는데 한 25분을 이 내용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GCP 얘기는 사실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간단히 했더니 사람들이 눈이 잠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쿠버네티스가 사실 도커 매니징 툴인데 사실 요즘 좀 핫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만든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만들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들 거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도커랑 묶고 이렇게 레디스랑 DB를 넣고 뭐 비트코인 코어를 넣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걸 쿠버네티스로 관리하겠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보여줬는데 데모는 이 데모는 좀 옛날 거고요. 네, 그래서 데모를 오늘 데모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예, 지금 아까 지클라우드 그 발표하면서 그래도 양심상 지클라우드에 써야 될 것 같아서 지클라우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 건 이게 테스트넷에 접속한 건데요. 실제로 지금 이런 텍스트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딥에서 읽어오는 건 아니고 직접 노드에서 직접 가져오는 건데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면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그 이 주소로 0.00025 비트를 송금하면 되는데 아직 송금 안 했으니까 이렇게 페이먼트가 필요하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주소로 한번 송금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이제 뭔가 테스트넷 지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드에다 직접 한번 명령으로 직접 한번 0.00025를 만큼을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했더니 TSID가 생겼고요. 이 TSID를 실제로 익스플로러에서 조회해보면 네, 이렇게 지금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0.00025 이렇게 보낸 거 나오고요. 왼쪽에 인풋, 왼쪽엔 인풋, 오른쪽엔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컨펌이 됐습니다. 이제 블럭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많은 동영상을 잘랐습니다. 이미 그래서 빨리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진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 자 실제로 TX가 생기는데 페이먼트는 완료됐고 그러면 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TX가 다시 생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그 메시지를 담은 TX가 블럭화 되면 여기 안에 나오겠죠. 아, 이거는 제가 전에 남기는 거여서 안녕하세요 대문중입니다. 전에 남긴 거고요. 근데 보시면 TX를 남겼잖아요. 그럼 스펜트로 바뀌었죠. 언스펜트가 스펜트로. 아까 전에 그 TX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인풋을 만들 때 이 UTX를 사용한 거죠. 제가 이 UTX를 사용해서 트랜지션을 남긴 거고 그 남긴 트랜지션이 이제 블럭화 되면 자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이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이 TX를 한번 조회해보면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고 아웃풋 스크립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게 디코딩에서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 안에 기록된 모습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지금 그 내가 보내는 주소 주소를 바꾼 건가요? 보내는 주소요? 네, 받는 사람 주소를 주소에 있는 거 식값을 바꾼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어디 인풋 스크립트 그러니까 TX 보시면 여기에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인풋 스크립트는 결국에는 이렇게 뭐 이따 TX 트랜지션 이렇게 발표하시겠지만 시그 값이 시그니처 값이 들어가고 여기 안에 퍼블릭 키 해시가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개가 인풋으로 되고 아웃풋은 결국에는 여기 안에 이렇게 OP 해시 뭐 이렇게 160 들어가고 여기 안에 퍼블릭 키 해시가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 그럼 이 연산자를 이렇게 발표 시간 쭉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이 퍼블릭 캐시를 뭐 이렇게 이 퍼블릭 캐시를 뭐 복사하고 퍼블릭 캐시를 OPD에 복사하고 이 아닌데 퍼블릭 캐시를 복사하고 뭐 이게 어쨌든 이 퍼블릭 캐시가 들어간 게 맞나요? 이 퍼블릭 캐시를 복사하고 뭐 복사한 거를 뭐 해시하고 해시한 거를 뭐 이렇게 비교하고 약간 뭐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 안에 이 퍼블릭 캐시를 비교하는 부분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죠. 커스텀하게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밸류 이 아웃풋 스크립트는 아웃풋에 이렇게 배열로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배열로 있는데 이 값 중에 보내는 사람의 밸류가 여기 안에 있어요. 밸류는 뭐
있고 이렇게 여기 있고 어딜 수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크립트 부분에서 이 값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해시 값은 그게 없으니까 어차피 쓰지는 못하는 거고 그냥 블록만 남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리터는 UTXO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당연히 쓰지 못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남기는 방법 중에서 UTXO에 기록하는 방법이 이 퍼블릭 캐시에다 남기는 건데 이건 UTXO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값이 매우 작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0.0000025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작게 최소한위로 쓰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여기다가 OP-Return 얘네들 이렇게 쓰면 사실은 밸류가 제로여도 돼요. 막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밸류 제로는 되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아웃풋에다가 이 아웃풋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OP return으로 만들어진 아웃풋을 계속 만들면 되거든요. 계속 만들면 그러면 그 길이를 다 합치면 그 문자들을 합치면 사실은 좀 장문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죠. 비싸서 그러죠. 한 전에 얼핏 계산해봤더니 100kg 정도 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본다고 했을 때 대충 보니까 무슨 뭐 몇만 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막 우리 몇백만 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 그랬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There's a fire in my